아름답고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여기 주사만 맞으면 살이 빠진다는 마법의 시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 한번 봐.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법의 주사를 맞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2의 우한지역이에요. 지금 10명 중에 한 명은 결핵균 감염되어 있는데 모르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방분해 주사, 메조테라피하고 카복시 이 두 개를 맞았는데 피부 결핵 감염돼. 코로나 같은 사람이라니까 저희한테 진짜. 맞아요. 이보세요 이게. 지방을 분해해주는 주사를 맞은 뒤 피부가 괴사됐습니다. 온몸에 곰팡이와 결핵균이 생긴 겁니다. 드러난 피해자만도 60여 명. 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사가 시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도 저희는 따로 듣지 못했고 네. 간호조무사가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주사를 먹는 거예요. 그분은 용서할 수가 없죠. 우리 거제 사람들한테는 완전 살인 미수자처럼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불법 의료 행위 후 연락 두절된 원장. 계세요. 계십니다. 한 병원에서 일어난 아무도 안 계세요. 황당한 치료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감춰진 진실은 숨기려 할수록 더 크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일 또한 그렇습니다. 꽁꽁 숨기려 했던 한 사람의 행동이 피해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보자께요. 서울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아달라며 제보자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이유가 뭐예요? 한 여성 의원에서 다이어트 시술 주사 맞고 결핵균이 생겨가지고 모이게 됐죠. 다이어트? 다이어트 주사. 부끄럽다 진짜. 네, 지방분해 주사, 메조테라피하고 카복시 이 두 개를 맞았는데 피부 결핵 감염됐어요. 엄청나요 이게 피해가 지금. 탱금을 해도 60명이 넘는다. 네, 그렇죠. 저도 맛 배보여드릴게요. 제일 나가가지고 진짜 진짜. 지금 제가 복도가 진짜 깜짝 놀리실 거예요.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다니까요. 이보세요 이게. 이렇게 다 한 상태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맞은 후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찍고 이제 수술 다 한 상태에서 요 또 하나 또 난 게 있어가 요 지금 다시 2차적으로 또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여기 수술해가지고 지금 실밥 다 풀었는데 얘가 또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섭고 그 고름이 있잖아요. 제 거짓말은 소주잔에 두 잔 정도 나왔습니다. 고름이. 제가 그 앉아서 피고름 얼마나 짰는지 겨드랑이에도 제가 지금 났어요. 배와 팔뚝에 지방분해 주사를 맞았는데 보름 후 몸에서 고름이 나왔습니다. 그 후 피부가 검푸르게 변하더니 괴사됐습니다. 아니 밤에 자다가도 뭐가 잡히면 번쩍 일어나가 그 이 악몽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진짜. 아 진짜 눈물 난다니까. 여기 보면 얘 안 보세요. 제 배가 다 그런. 또 다른 피해자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주사를 맞은 자리에 어김없이 곰팡이가 폈습니다.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주사 맞은 구멍이 진물 나오는 구멍이. 전 총 13군데인데 지금 신규로 두 개 생겨서 또 올라오고 있네. 이거 또 올라오네. 어머 괴물이다 진짜. 완전 괴물도 아니고 맨날 자고 일어나면 뭐 한 개씩 생겨 있고. 고름이 나온 후엔 통증도 심합니다. 이게 커져요. 여기 고름이 뛰고 올라오는 데가 주사를 맞았던 그 자리. 그 부위에서 염증이 딱딱 계속 진물이 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화산 폭발하는 거 생각하면 된다고. 안에서 이미 화산을 만들고 있다가 피부가 벌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상 입은 것처럼 아픈 거죠. 저도 결핵도 나왔고 마이코박테리아균도 나오고 뭐 곰팡이도 나오고. 곰팡이도 나오고. 아마 균집합소가 됐어요. 저는 이 몸 자체가. 진단이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뭐 이렇게 됐어요. 살을 빼기 위해 맞았던 주사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핵약을 1년을 먹어요. 매일 독한 항생제를 먹으며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딸 공원 가져가지고. 심할 경우 피부 속이 보일 정도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살을 빼기 위해 찾은 비만 클리닉. 저 피골은 진짜 바닥 다 터졌어요. 바닥에 다 터졌어요. 흥건했어요, 진짜. 엄마 손에 이끌려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진짜 블랙홀처럼 팍 파여가지고 쑥 구멍이 나갖고 왔는데 어머, 내가 내가 심장이 올라가요. 어머, 대차. 나 고름 내가 어머, 어떡해. 이것은 진짜 해가 세 번째 수술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너무 많아요, 개수가. 지금까지 드러난 상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 수술했는데 또 곪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에 어쩜 좋아. 이게 맨 처음 시작은 한 9월 중순부터 이게 조그맣게 이제 하나 생긴 게 시작을 해서 아유, 또 올라와요, 그래. 올라와. 아유, 진짜. 아, 계속 생긴다니까. 두세 번 수술을 해도 다른 부위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완치된 사람이 없습니다. 피부로 다 알아요, 다. 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 그리고 그 감염될까 봐. 저는 코로나 같은 사람이라니까 저희한테 진짜. 맞아요. 제2의 무한지역이에요. 이미 동네의 소문이나 다른 병원에선 받아주질 않습니다. 결국 타지역 종합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문제의 원장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할테면 대바라는 식으로 배짱식이에요. 그 자기는 돈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는 오히려 집단으로 고소를 해주면 그냥 구속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문찬? 아니 그 원장이. 원장이? 예. 두 번이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만. 살인만. 진짜로 물론 이렇게 내 발로 간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2차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두 중에서 메조테라피하고 카복시 중에서 어떤 게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메조테라피가 맞으면서 그 앞에 주사침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계속 안 바꾸고 계속 사용을 해서 같은 균이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 추측이고. 메조테라피는 약물을 피부 중간층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요법입니다. 약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지방을 자극해 분해해주는 원리입니다. 소량의 약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때 사용한 주사기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피해자들의 말처럼 시술 시 사용한 주사기가 문제였던 걸까? 우린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흐르네, 흐르서 뇌지가 흐르네. 수술을 잘 못했어요. 제보자 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시술을 왔던 병원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지금 병원이랑 연락이 안 돼요. 원장이 문을 닫고 아예 잠적을 해버려. 피해자들은 병원에 문제가 많답니다. 지방 주사를 맞을 때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답니다. 저희가 이거 시술을 받을 때 의사가 시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네. 의사가 관리 감독도 한 것도 아니고 네. 단지 우리가 비만실을 들어갔을 때 네. 그 상담만 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도 저희는 따로 듣지 못했고 네, 네. 간호조무사가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주사를 맞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나요? 전혀 들었어요. 아, 설명을 못 들으셨다. 설명을 못 들은 것뿐만 아니라 전체에 무해하다고 저는 네. 들었어요. 네. 아무 부작용 걱정은 네. 안 해도 된다고. 네. 아무 인체에 더 해로운 거 없다고. 번화한 사거리에서 산부인과와 비만 클리닉을 같이 운영했던 병원입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비만 클리닉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8층하고 10층이랑 두 군데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아예 꺼놨어요. 해당 병원이 있는 층은 엘리베이터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늘어나자 원장은 휴업했습니다. 못 들어가네요. 네. 결국 직접 원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이미 비급여를 급여로 처리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이미 처분을 받았었는데 네네.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해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이 병원에 이중청구 기사를 보게 됐는데 제가 공단에 가서 요양급여 내역을 떼봤더니 15일날은 비만 클리닉을 하러 갔지 산부인과 진료를 본 적이 없거든요. 환자 모르게 부당 청구를 한 원장. 10월 1일날 이날도 여성원에 갔거든요. 병변이 생긴 곳에 대해서 상담을 했지 이렇게 바로 돌리선 내 농양 산부인과 질환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4일은 아예 비만 클리닉을 가지도 않았는데 외음의 농양이라고 이중 청구를 했어요. 환자들 몰래 의료보험 부당 청구를 하고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병원. 이 말이 사실일까? 여보세요? 네, 그 여성의원 실장님이신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제보자팀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지금 뭐 병원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저희가 지금 퇴사를 했고요, 10일 말까지. 간호사는 아니세요? 우리 실장님은? 저는 간호조무사죠. 근데 네. 저 진짜 괴롭거든요. 저희 너무 힘들고요. 대인기피증도 저희가 지금 생겨 있고요. 네네. 정말 저희도 힘듭니다. 왜? 아유 실장님 근데 네. 아, 이상 마쳤습니다. 피해자들이 과거 원장과 대화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내가 이 걱정을 알아요. 돈 받게 되면 얘는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 정도 정책 밀어주세요. 일부 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시술한다는 원장.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 걸까? KBS 제보자들 왔는데요. 네.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인터뷰만 좀. 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을 조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면허 시술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직접 시행을 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나 그런 절차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사가 시술해야 되는 일을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거에 대해서 네.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그 확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고발은 형사 네, 고발을 네, 하셨다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요양급여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심사 청구를 뭐 허위 청구, 네. 네, 부당 청구한 거에 대해서 네, 그때 집행 정지로 지금 돼 있지. 뭐 그 부당 청구, 진료비 거짓 청구, 집행 정지. 지금은 복지부에도 고발 조치한 상태고, 그다음에 경찰에도 고발 조치한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감추려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 피해는 피해자들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아직 결핵균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불도 켜져 있고. 원장의 집 앞. 계세요? 계십니까? 아니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여전히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안에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아니 그냥 숨어 있는다고 뭐 다 이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 오실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릴 겁니다.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보지만 집 안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이 원장의 대답인 걸까요?
계십니까? 계세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오히려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지금 피해 사실을 일반타견지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건데 그거를 왜 함구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전화도 뭐 안 받고 그때 신고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어떻게 연락을 받고 연락 오신 거예요? 예예. 예. 그 안에 누구한테 연락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그럼 맞네. 아니 보세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래. 이 상태인데 우리가 이 앞에까지 나서서 시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다 피해자분들이신가요? 네. 네.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뭐 선생님들 뭐 자유신데 그 1인 이상 되시면은 네. 저희 형들 그 접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는 혼자 아니시고 다수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하시면은 저희한테 이게 그 아닌 이상은 이게 또 그게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장은 왜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는 걸까요? 의사와 환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를 합니다. 성형수술과 미용시술도 다루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동안 문제가 되는 병원의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 뒤에 돌아온 것은 원장의 잠적, 피부 괴사, 끔찍한 흉터와 결핵균 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결핵균이 생긴 원인에 대해 직접 발벗고 찾아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마이코박테리아균이 어떻게 지방분해 주사나 침을 맞는 과정에서 집단 발병이 된 걸까? 아유, 피해자의 주장대로 정말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였을까요? 따고 올 수 있습니다. 길다라 하나의 빈 터널 같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 보통은 이제 살을 빼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방층에다가 보통 주사를 주게 되는데 이제 시술 과정에서 소독이 좀 덜 된 상태로 주사가 들어갔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소독은 잘 했지만 기구 자체가 소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소독도 잘 됐고 기구도 이상은 없었지만 주입하는 약물이 조금 문제가 됐을 네. 수도 있겠다 그죠? 부분 절기 네. 문제는 이 비율은 어떻게 할지 각각 개별 약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가 검증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혼합했을 적에 대해서는 검증된 건 없다 이거죠. 전문의는 주입된 약물과 시술 과정의 위생이 문제일 수 있다 말합니다. 피부 깊숙이 주사기를 투입시키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며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자 찾았던 피해자들. 지금은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매일 걱정과 고통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80대 노모는 매일 딸의 집을 찾습니다. 딸의 상처를 소독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전부 다 엄마 소독약으로 한번 닦아줘. 아이고, 이 때문에 내가 할 짓이. 수술을 했지만 어느 부위에 또 균이 번질지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그 버리고 엄마 뭐 이렇게 좀 해줘 건지러워. 아이 훔실해. 하루에도 두세 번씩 소독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 뺑 돌아가면 이게 뭔 짓이야 세상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할 짓이야 진짜. 하루 이틀 아이고. 이래가 버려야 먹고 살 게인데 몸 버리고 들어앉아가 있었겠네. 가서나 안 하는 게 있지 이래 애로미 모르겠다 내가. 내가 엄마한테 미안타. 가만 있어. 배놓아 또 티 나오노. 어디? 배 티 나오네? 어디? 뭐 티 나오는 거 아이가? 우리 집에 한번 왔더라고 이래가지고 왔는 걸 내가 엄마 이거 치료 좀 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혼자서 버려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혼자서 버리던 문화우스를 들어앉아갖고 돈대를 까먹고 몸대를 다 지장났고.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선박 용접사로 자식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온 박미순 씨.
처음으로 자신에게 투자한 것이 화가 됐습니다. 결핵검사 513,330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약 한 달분 174,540원 나왔고요. 친구한테 700만원 빌렸고요. 신용대출 900만원 받았어요.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면 1,15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 모른다는 겁니다. 매일 찾아오는 통증에 서서 밥을 먹지만 더 무서운 건 치료비입니다. 원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그저 외면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 원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촬영을 하실까요? 아니 촬영은 난 싫은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또 일방적. 원장을 설득해 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신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원장.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고양이 여기서 새끼를 치는 애. 그렇다면 왜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피했던 걸까요? 우리 감정선 지금은 방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그리고 뭐 소송이 돼 있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뭐 위로랍시고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말에 따라서는 더 화를 돋우는 일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힘스러워요. 네네. 찾아왔을 때 한번 만나주셔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욕들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너무 슬퍼요. 근데 저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가 분만도 한 6천, 7천 명 정도 했을래나? 제가? 내 아기가 잘못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의료법 위반으로 했잖아요. 우리 간호조무사가 그 저기 지방주사를 놔오면 안 된다. 그게 무면허 의료. 다 이렇게 해요. 네네. 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다. 그건 법이 이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희가 요양급여 관련해서 비급여, 청구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정지권이 있다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고시가 되니까. 저는 에러라고 보거든요. 에러를. 사실 제가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비만 환자가 하루에 100명 이상이 왔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나는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비만 상담 말고 산부인과 상담을 받은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상담하면서 청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진료는 한 20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산부인과 진료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질병치료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간 거야. 물론 제일 큰 내한테 큰 잘못은 내가 직접 청구를 안 한 거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공고된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의료보험을 부당 청구한 내용은 실수에 의한 청구라 주장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환불하고 이렇게 치료비를 다 지급했거든요. 지난 1월까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을 소개해줬고 약값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있을까? 앞으로 내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뭐 없을지 저는 내가 장난은 못 했는데 제가 계약해서 돈을 조금 벌어야지 그래도 우리 환자들 뭐 나중에 치료비라도 더 주죠?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 뭐 나는 살이 올라갈 거예요 그냥. 발병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압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성형과 미용 시술이 10여 년째 인구 대비 세계 1위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비만 클리닉을 하는 병원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고지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셋이 부산여행을 갈 거예요. 걸어가는 거랑 버스랑 자동차랑 비행기랑 시간이 다르잖아요. 비행기는 시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복부 등 팔을 다 하게 되면 1,200만 원?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부작용
부장은 딱 고객님들이 입에서 말하는 부장님 계속 하고 싶어지는 그 개미지옥이다. 남쓰는 개미지옥이다. 이게 진짜 유명해요. 왜냐면 웃음나죠. 부작용 사례나 안전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시술을 받고 싶은 게 부작용이랍니다. 다른 병원도 위험성은 물어봐야 말해줍니다. 바디주사나 윤곽주사는 나와있는 제품이 없어요. 병원마다 성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분이 다 달라서 효과도 다 달라요. 저희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 받으시는 거고요. 부작용이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두 달 동안 생리를 멈추거나 생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받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선 피해자들. 숨어있는 피해자들을 저희가 찾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이제 알리려고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 아, 이거 아는데. 예? 많이 심각하네. 아, 이거, 이거는 들었어요. 이런 상태, 뭐, 환자분들이 많으시다고. 아, 안녕하세요. 그, 아까 선생님. 아, 네. 지금 어떠신, 아, 지금 다리. 아, 다리. 다리가 지금 들었거든요. 새로운 피해자에 저희가 지금 카페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게 배에 16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다이어트. 명의의 의술은 손끝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불법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인수를 행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병원은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환자분들에 대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길게는 3년, 4년 이상 걸리는 힘든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고 성형 부작용 사례들이 널리 알려져서 더 이상 비슷한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